로봇의 기생충이라니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따지고 보면 디펙트가 바이러스 아닌지. 빙하 일체 사격. 기생충도 새로운 주인을 만나 행복한 삶을 살아가나 싶었지만 바로 버려졌습니다. 기생을 하질 말았어야지. 독립하도록. 회중시계, 걷어내기, 방열판, 강화된 몸체. 안녕하세요. 강화된 몸체는 얼마나 짰나? 차 세트 까까. 회중시계 너무 좋다 진짜. 속이 시원하네. 아니 이러지 마세요. 농락해야지. 소비 축전기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소비 쓸 타이밍이 안 나올 것 같아. 돈이 낫지 않을까? 아이 뭐야, 나늘 무보님 세상에 마상에 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아 감사합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11방어고 포션을 쓰는게 낫겠지. 포션 어차피 또 나올. 아니 이럴때만 잘 맞춰. 융합 대신 지금 혼돈 쓰고 있죠. 이거 슬라임 잡기 힘들 것 같은데. 버퍼 포션 아니 메아리 포션 가능. 아이 헬로 월드 좋긴 해. 내가 또 헬로월드 좋아하는 거 어떻게 알고. 챙겨주네. 범위
멜로월드가 해냈다. 역시 헬로월드. 하위모 편향 기계학습. 편향이 좋을 것 같은데. 편향은 언제나 옳다. 세 개 다 괜찮네. 판도라도 괜찮을 거고. 핵배터리 뭐 말할 것도 없고. 사람의 뇌는 보존 기능이 있어 단어의 서순이 뒤집혀 있어도 제대로 읽는다고 한다. 나는 무브를 똑바로 읽은 중괄호는 사실 사람이 아니라 디펙트가 아닐까? 우측하단의 캠은 사실 버튜버다. 들켰네. 판도라. 사람이 어떻게 슬더스를 3000시간을 해. 파괴광선 탐색. 캠리트지. 오, 몸풀기에다가 저거 오도도도도도 한 대 때리면 일제 사격 꿀맛.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것은 진짜 중괄호입니다. 저는 분명히 인간이고 결함도 없이 완벽히 재구성되었습니다. 안심하고 전파를 오르십시오. 근데 저 DTS는 그게 안 되지 않나? 배터리 충전. 저 DTS는 기계학습이 안 되지 않나? 김닉스. 대기 약하진 않은데. 드라군 목소리. 히오스. 히어로즈 오브 더 스톰. 캐릭터가 약한 것이지. 내가 약한 게 아니야. 어? 디스크 케미컬 사기, 펜터 제거하기. 디스크 조각 제거 이렇게 하면 되겠다. 과피팡선 지금 지워도 될까? 조금 쓰다가 지울까? 저걸 쓸 일이 있을까? 없어. 허허. 허허. 지금은 파밍보다 강화가 더 나을 것 같고. 강화할 카드도 많고. 으둠. 으둠이 두 개라고?
일단. 이것도 아카베코 한사발 하고 싶구만. 밀집 3 올라가가지고 엄청 세졌다. 진짜 차원이 다른 강함이다. 디펙트는 정말 전설이다. 아, 쓰라쓰란데.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전격학 넣어야. 칼찌녀 이런 거한테 안 죽는데.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아니 스냅콧을 왜 다 코스트가 나냐. 안녕하세요. 축전기 하나 더 할만하다. 이 이야기는 영웅이 되기를 열망하는 벌레를 조종하는 10대 소녀에 관한 것입니다. 벌레를 조종하는 능력이라니. 마음에 안 드는 애한테 바퀴벌레 보내면 되겠다. 실제로 있는 웹소설이라고요? 지금 알고리즘 키우기에는 한 40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심장까지 가면 혐기 조종 너무 비인도적인데. 잘 때마다 모기 보내면 와씨 들키지도 않을 거 아니야. 겁나 끔찍하다. 낮에는 소파리 보내고 밤에는 모기 보내자. 아, 거미라고 하면은 거미는 동물이잖아 이러고 싶은데.
딜할 게 1자 사격밖에 없어. 집안에 있는 벌레는 모두 해충입니다. 농발거미 이런 거 개 무섭던데 진짜. 그런 거 집에 들어오면 집 버리고 도망갈 자신 있다. 이걸 룬피가 낫지 않을까? 님들 농발거미 봄? 저도 엄마한테 식충이라고 듣는데 저도 해충인가요? 아니요. 검색해봤다가 개놀랐다고요? 아니 검색한 사람 잘못이지. 피라미드 깡충거미. 거미도 귀여운 애들은 귀엽던데. 아, 내 눈. 피해자 속출. 아이스크림이라 코스튬을 먹고 싶은데 하필 왕관이야. 새우를 바다의 바퀴벌레로 비유하는데 정말 사실이다. 새우는 용암즙대에서도 산다고 한다. 지독한 놈들이다. 진짜요? 시몽키 같은 애들인 줄 알았는데. 아니 농발거미가 귀엽다고 안 했어. 농발거미 졸라 혐오스럽다고 했어요. 나오면 바로 짓버리고 도망칠 거라고 했음. 역학편향 쓰면 되나? 편향 오한? 아 뭐 써야 되냐 이거. 편향 오한. 농발거미도 사람 보면 무서울 거. 집단에서 농발거미 나오기 vs 집단에서 태수 나오기. 과연 집안에서 태수 나오는 게 더 무서울 것 같긴 한데 근데 솔직히 터보. 터보 강화. 자가수리도 조금 별로겠지. 드로가 없으니까 좀 제거를 합시다. 침대 밑에 귀신이 있는 것보다 침대 밑에 사람이 있는 게 100배는 무섭지. 침대 밑 귀신은 온돌에 의해 쪄 죽었다고 합니다. 아니 님들 근데 케이슬더스 이번에 왜 이렇게 인기 많어? 아니 댓글 100개 넘었어. 역시 국뽕 코인이다. 케이슬더스 포션 벨트가 제일 나을 것 같아. 다음 제목이요? 기대하지 마세요. 쿨타임 좀 돌려야 돼.
와우. 알고리즘 진짜 안 큰다. 케이슬더스가 맞긴 함. 플레이 스타일이 좀 달라. 승률보단 뽕 맛이지. 가끔 외국인 들어와서 클립당. 첫 턴에 무한덱 된다고. 이것이 케이슬더스다. 곧 죽어도 압축이지. 뽕맛을 봐야지. 소비 진짜 잘 나왔다. 강화까지 돼서. 힘 숨진이지 너. 계속 쳐봤다가 나중에 덱 완성되면 다 패고 다님. 근데 보통 그 전에 죽어. 이 덱도 아니야. 이 덱도 아니야. 심지어 디펙트도 압축덱한. 합하기 어리둥절. FTL 안 돼. 근데 결국에 제일 좋은 건 둘 다 돌릴 줄 아는 게 아닐까? 근데 그냥 압축덱이 승률이 낮은가? 잘 모르겠다. 대한민국 사망 원인 3위는 암, 2위는 자살, 1위는 압축병으로 밝혀져. 1위는 압축병입니다. 압축 못 참지. 그러니까 시드에 따라서 압축되기 유리한 시드가 있을 텐데 미리 알 방법은 없을까? 시작 2장 변화 이런 거는 압축대 갈 만한 거 같은데. 딴 건 몰라도. 시작 2장 변화 되면 엘리트 안 가고 그냥 압축대 해볼 만한 거 같아. 옛날 어린이들은 호환, 마마, 전쟁 등이 가장 무서운 재앙이었으나 현대 어린이들은 무분별한 압축병으로 대기 장수를 영장으로 만드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너무 무섭다. 한국인 특타수 혐오증 걸림. 외국도 타격 혐오는 할걸요. 아니 거기도 타격 좋아하진 않지. 유불이 뭐가 나오든 타격 지우는 짓은 안 하겠지만 돈 남으면 타격 지움.
어, 비행기다. 125부터 아깝다고요? 그럴만하지. 압축덱 트라이즈 탐구바라. 더럽혀지면 어떠냐? 대게 대단원과 굴뚝거리만 있으면 그만이지. 맞아, 죽으면 다시 함대. 하지만 압축을 안하면 뽕맛이 없잖아. 액상 기억. 이제 몸풀기 빼도 되겠다. 이거는 저거 편향에 쓰고. 둥둥둥둥. 아, 솔직히 창반 가서 타격 수수수 이렇게 잡혀서 죽으면 꼴받잖아. 그냥은 압축하다가 1막 2막에서 뒤지는 게 낫지. 온몸 비틀면서. 응? 어, 터보 났다. 아이스크림 터보. 온몸 비틀면서 사막 가서 핸드 꼬여서 죽으면 열받잖아. 대갑축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갑축을 하기 위해 다수를 지우는 것입니다. 주객선도 배보다 배꼽. 해서 제거하면은 다음 막에서는 제거 못하겠다. 타격 수비가 랜덤 강화 먹는 꼴 보면 모니터에 정권 지르기 마려운데 어깨 참음. 모니터에 정권 지르기 마렵대. 미쳐버린 와처. 외국 특 와처도 대갑축함. 아니, 와쳐도 대갑축하남. 번구도 필요할 것 같은데. 도약이 아마 제일 필요 없지 싶어요. 창방 때 템포 가져가야 돼서. 여기서 문화 충격 느끼는 것처럼 해외에서도 문화 충격 느끼지 않을까? 역지사지. 아니, 일방에서 발을 안 집는다고. 아니, 근데 일방에서는 바로 집어야지. 이거 뭐 먹지? 병폭이면은 아무래도 전기억하기 나을 것 같은데. 창방 때문에. 아니다, 축전기? 조각몸? 조각이 제일 난가? 축전기가 소비 봐줘서 더 좋을 것 같은데. 세커. 왜 안 왔을까? 드로우가 그렇게 모자라는 것 같지도 않은데. 여기서 냉정함 강화만 찍어줘도
요게 있어 놓으니까. 이제 대충 어둠 쓰면서 어둠 부채 쭉 키우고 됐다. 이제 존버. 존버 박사님. 내가 다 막아지진 않네. 다중시전 하나 있으면 딱인데. 와우. 드림메럴님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와, 신규 구독 감사합니다. 드림 달팽이 허접색 니건 가성비. 이거 아이스크림이니까 파워 쓰지 말자. 아이스크림 루피가 참 자원 관리하기 편해. 이제 여기서도? 대충 소비나 쓰면서 좋은 벌을 하고. 안녕하세요. 좋은 거 상방때 템포 안 밀리겠지? 불안하긴 한데 드롭 없어가지고 속도를 땡길 방법이 없어. 걷어내기 나오면 넣을 것 같아. 아, 포션 먹을걸. 아, 바보. 아, 됐어. 사소해. 그냥 6 차이잖아. 포션 먹어봤자 한 1 더 찼나? 어둠 강화하거나 축전기 강화인데. 축전기 강화하는 게 이제 밀집 3 차이나니까. 축전기 강화가 낫겠죠. 허허. 가방. 태양계 어둠의 족쇄. 심장 창방 생각하면은 어둠의 족쇄가 나을 것 같은데. 전천
전처는 지금 저 회중식에 쓰면 되니까. 차라리 어둠의 족쇄나 태양계 모형 먹을 거 있나? 아니 먹을 거야 많은데. 창의적인 인공지능 다중시전 메아리 영상 아하 밀제 포션 들고 갈까? 걷어내기 유성타격 쟤는 아이스크림이라 데이득이긴 한데 드로우가 있으면 컴드 넣어야 될 것 같아. 그러면은 유성도 들어가야지. 아, 아 이골드 잘못 봤네. 아, 1골드 깎아주면 안 되나? 나 여기 단골인데. 유성, 컴드 다 먹었지? 아 다중도 먹어야 된다. 이렇게 3개 채우고 다중시전이 이제 에너자이저 역할을 해줄 거고 드로우 잘 보면서. 1골드 모자란 거 좀 아쉽네. 근데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나? 덱파워가? 세상에 개 끔찍하네. 가져와야겠다. 전기 역학으로 템포 올려서 빨리 잡는 게 맞는데 그게 잘 안 됐어. 엥? 나 왜 방어도 잘못 봤지? 화상 계산을 안 했네. 알고리즘만 빨리 나왔어도 이렇게는 안 맞았다. 똥겜이라 그런 거니 이해해야지. 심장 못 잡진 않을 것 같은데 좀 불안하긴 해. 스네콕 이름 미쳤나. 컴드 하나 더 넣을까? 애매한데 차라리 걷어내기 나왔으면 걷어내기가 낫지. 그래도 드로우 땡겨야지. 까까 인공물을 이제 취약에 쓸지 편향에 쓸지 골라야 되는데 편향에 쓰는 게 낫겠지. 이거 먹을 만한 것 같아. 아닌가. 안전빵은 유성 타격 뽑고 나서 쓰는 건데. 유성 타격 뽑았죠. 나이스. 0 코스트. 나머지 코스트 망했는데 그래도 괜찮아.
유성이 연코니까. 100%는 충분한데 이제 얼마나 더 잘 잡히냐. 요 정도 사이 강몸을 써서 막을 수밖에 없나? 좀 그런데. 홀로그램 되게 있으면 그냥 썼을 건데. 아, 한 대 맞고 그냥 다음 공격은 강목으로 막죠. 이제 덱 관리가 좀 돼야 되는데. 일제 사격 겁나 쎄. 깨긴 깬 것 같아요. 요 정도 있고. 아, 플래그. 깼네. 이미 이 핸드로도 깰 수 있다. 요정은 이제 자유해요. 상향된 카드, 합하기, 재구성, 긁어내기. 사용한 카드 빙하 축전기 소비. 얘가 너무 좋아. 회중시계 사기야. 137장 뽑았어. 근데 이 정도 뽑았으면은 가방이랑 큰 차이는 없겠다. 가방 2.5배 정도 되겠네. 그러면은 일을 많이 했구만. 판도라는 뭐 그냥 그랬고. 그래서 데이터 디스크랑 조각 모음 먹으면서 떡상했죠. 벨트 덕분에 심장까지 손도 깔끔.